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코드셉션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완료가 되었는지는 파일을 보시면 벤더의 코드셉션이 보이죠? 이제 초기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셉션을 설치하시고 난 후에는 부트스트래핑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부트스트랩 명령어를 쳐주시면 됩니다. 벤더 인 부트스트랩 하면 여러 가지 설정과 폴더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코드셉션 YAML 파일이 보이고, 그리고 테스트 폴더가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설정은 인스테스트를 하기 위한 URL을 설정해 주는 건데요. 위치는 테스트 폴더의 acceptance.sut.yml 파일입니다. 여기죠. 여기에 저는 아까 테스트형 로컬 환경을 local.codesept.study.com으로 해두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URL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인수 테스트를 위한 기본적인 설정은 끝이 나고요. 이렇게 설정을 다 하고 나면 코드셉트로 테스트를 할수 있는데, 코드셉션은 세 가지 테스트 포맷을 지원합니다. 셉트는 그냥 일반적인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트고요. 세스트는 클래스 기반입니다. 시나리오 기반이 좀 길어지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코드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좀 따로 분리해서 쓰기 편하게 세스트 방식으로 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일반적인 PHP 유닛 테스트. 그래서 PHP 유닛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코드셉션만 설치하면 PHP 유닛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테스트 종류는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는데요. 제너레이트 셉트로 하면 셉트 시나리오가 생성되고, 제너레이트 세스트 하면 세스트 테스트가 생성되고, 제너레이트 테스트를 하면 PHP 유닛 테스트가 생성됩니다. 셉트 포맷으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볼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 가면 로그인 링크와 회원 가입 링크가 있고, 그리고 로그인 링크를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한다. 회원 가입 링크를 누르면 회원 가입 페이지로 이동한다. 로그인 페이지와 회원 가입 페이지에는 홈 링크가 있고, 클릭하면 첫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러한 시나리오인데, 사실은 이거를 다 손으로 테스트를 할수 있죠. 지금처럼 루트로 들어오면 로그인 링크와 회원 가입 링크가 있는지 볼수 있고, 로그인 링크를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그리고 회원 가입 링크를 누르면 회원 가입 페이지로 가고, 각각 회원 가입 페이지와 로그인 페이지에 홈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첫 페이지로 온다는 것을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코드셉션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거를 손으로 하지 말고 기계가 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셉트 포맷의 테스트 파일을 먼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이동과 관련된 테스트이기 때문에 페이지 무브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벤더 인 코드셉트 제너레이트. 네, 이렇게 하면 테스트의 acceptance 폴더에 페이지 무브 세트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열어보면 New Acceptance Tester I가 페이지 이동 테스트 확인한다. 든 페이지 모브 셉트 파일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를 하는데 필요한 기능 펑션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IamOnPage라는 함수는 여기 페이지에 있다 인지를 확인합니다. 아,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SceneTitle은 scene title 첫 페이지 하면 첫 페이지가 있는지를 본다 라고 하는 거고요. clink는 clink 로그인 하는 경우에 이 로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링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식도 지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css 셀렉터처럼 a 중에 로그인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 클릭 로그인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링크를 클릭하라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버튼의 이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와 같이 뭐 CSS 셀렉터가 가장 익숙하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더 스트릭트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cCurrentURL인데요. 오타가 있네요. cInCurrentURL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login.php가 URL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로그인 링크와 회원가입 링크가 있다. 그러면 사용자를 첫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야 하니까 mOnPage 이렇게 하면 제일 처음에 그 인수 테스트에 설정해 놓은 URL 루트로 가겠죠. 여기에서 scene-current-url clink 로그인과 첫 페이지에 로그인 링크와 회원가입 링크가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죠. 테스트 실행은 코드셉트 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통과했죠. 예를 들어 회원가입 2라는 링크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를 하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로그인 링크를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i 클릭 로그인 로그인을 클릭하면 URL이 login.php여야 하고 타이틀이 로그인 페이지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작성하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다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똑같이 처음으로 가서 현재 지금 로그인 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에 보면 로그인 페이지와 회원가입 페이지에 홈 링크가 있고 클릭하면 첫 페이지로 이동한다고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이라는 링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것을 클릭했을 때 타이틀이 첫 페이지가 나와야 제대로 이동을 한 거겠죠. 테스트 돌려보면 통과하고 현재 첫 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시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아까 보신 네 가지 테스트를 전부 다 작성한 거죠. 모두 다 통과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코드셉션을 실행시키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런으로 실행시켰는데 테스트 포맷별로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 테스트할 폴더만 따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역시 테스트 시간 때문이죠. 일부분만 실행함으로써 개발 과정에서는 좀 빨리빨리 테스트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전체 테스트를 돌리면 되니까 테스트할 파일만 따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현재 테스트를 실행하면 성공 여부만 간단하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스텝스라는 옵션을 붙이면 조금 더 상세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지금 테스트 단계가 다 표시가 되고 모두 통과됐다는 것이 나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할 때는 디버그라는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출력이 되죠.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XML이라고 붙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HTML로 붙이면 각각의 형태에 맞게 테스트의 아웃풋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방금 전에 테스트를 돌린 게 리포트.html로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깔끔한 모양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코드셉션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세팅과 이용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거는 아주 간단한 페이지 이동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더 실질적인 웹사이트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뭐 폼을 작동시킨다던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테스트해봐야 되고 또 자바스크립트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